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자 순진아입니다. 저희 반에는 예쁘게 생긴 전학생 친구가 있는데요. 야 맞다. 우리 언니 또 남친 생겼다? 아, 연애에 공백기가 없어. 또? 역시 존예의 삶이란. 같은 가족인데 넌 참 외로운데 말이야. 그치? 아 일반인들은 부럽다. 연애도 맘대로 하고. 난 고백받아도 못하는데. 일반인? 소라 넌 연애를 왜 못해? 아니 이거 비밀인데 얘들아. 나 사실 연습생이라서 연애 금지 조항 있어. 연습생? 진짜? 야 진짜 연습생이었어? 이거 비밀이다. 너네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어쩐지. 어쩐지. 이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라던 이 친구의 실체를. 소라, 근데 너 오디션 버스 들어간 거야? 아니, 나 길거리 캐스팅. 나 오이지랑 JYP 두 개 다 합격해서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오이지 들어갔어. 야, 오이지? 그럼 너 이제 화이트핑크 언니들이랑 같은 소속사인 거야? 나 친구 중에 아이돌 연습생은 너가 처음이야. 나중에 꼭 사인도 해줘야 돼. 생각해볼게. 야, 너 친한 연예인 누구 있어? 야, 썰 좀 풀어봐. 나 최근에 로저 오빠들이랑 연습실 같이 있었어. 나 마이너 오빠랑 플러스 언니랑 사귀는 썰 봤는데 그거 사실이야? 아, 그거? 그거 플러스 언니 쪽에서 뜨려고 일부러 소문낸 거야. 왜냐면 그 오빠 최근에 나랑 썸 탔거든. 진짜? 대박. 너넨 모르겠지만 그 오빠 팔 안쪽에 새로 타투 새겼거든? 그거 내 이름 따서 한 거라고 나한테 고백까지 했다니까. 근데 마이너 오빠 성인 아니야? 너한테 고백했다고? 너네 일반인이라서 이런 쪽에 잘 모르겠구나. 이거 흔하게 있는 일인데. 어 그래? 근데 우리 언니 친구 중에서도 연습생 있는데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 사실 유독 나한테 대시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해. 와 신기하다. 그럼 혹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어? 너넬 못 믿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 보여주긴 좀 그래서.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비밀이다. 너네 친하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 이때부터 소라의 연예인병은 시작됐는데요. 진아야, 순진아, 일어나봐. 소라야 왜? 나 다음 시간에 자리 좀 바꿔주라. 응? 내가 오늘 월말 평가라서 좀 피곤해서 다음 시간에 자고 싶은데 뒤에서 편하게 자고 싶어서. 지금 쉬는 시간인데 이때 자면 되잖아. 나도 피곤해서 좀 자고 있었는데. 나 오늘 월말 평가라니까? 내 데뷔가 달려있고 수능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 쉬고 싶다는데 너 그것도 이해 못해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빨리 해 빨리. 알겠어. 야 너네 지금 찍은 사진에 나 나온 거 아니지? 너 안 나왔는데? 난 안 나오게 조심 좀 해줘. 어, 너 하나도 안 나왔어. 걱정하지 마. 난 연습생이라서 이런 거 함부로 찍히면 안 되거든. 너네가 이해 좀 해줘. 야, 우리 쟤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쟤 왜 저렇게 예민하냐? 이게 말로만 듣던 연예인 병인가? 그냥. 조심해야 돼. 옷솔, 뭐 찾아? 아, 나 틴트를 안 갖고 온 거 같아서 좀 바르려고 했는데. 어, 그럼 내 거 줄까? 그럼 땡큐지. 다른 틴트는 없어? 어,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데? 왜? 아니, 나 로드샵 틴트는 좀... 같이 있으면 찝찝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내가 연습생이라서 입술 관리도 좀 해야 돼서. 입술 보험도 들어있어서 입술 상하면 안 되거든. 이런 로드샵 틴트는 싸구려라. 입술 다 상하던데. 그건 틴트가 아니고 립밤 문제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명품이랑 브랜드 써야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 틴트는 싸구려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 미안. 내가 연습생만 아니었으면 그냥 쓰는 건데.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진아야. 혹시 라임이 화장실 갔어? 응. 왜? 내가 어제 라임이한테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선물 좀 주려고 했지. 진아 너 것도 있어. 어?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야? 그래봤자 흔하게 들어오는 협찬이라서. 원래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건데 너네한테만 주는 거다? 고마워. 라이미한테도 잘 전달해줄게. 협찬 사진 올렸는데 더 올려달라고 난리쳐서 진짜 힘들었어. 이거 볼래? 협찬, 브랜드, 명품 감사합니다. 잘 나왔는데? 집에 협찬받은 화장품이 썩어 나서 진짜 처치 곤란이야. 아 그리고 나 남자친구 생겼다? 진짜? 누군데?
너 얘 알아? 요즘 뜨는 우리 회사 연습생인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잘생겼다. 그래? 난 그냥 평범하게 생겨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맨날 연습실에서 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고 해서 결국 받아주게 되더라. 축하해. 너 정말 좋아하나 보다. 며칠 됐어? 썸을 오래 타서 썸 탄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그럼 혹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건 없어? 당연히 비밀 연애지. 우리 사귀는 거 들키면 큰일 나. 너랑 라임이만 알고 있어? 라임아. 응? 이거 어제 소라가 미안했다고 주래. 응?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협찬받은 거래. 대박이지. 아, 그리고 연습생 남친도 생겼다. 누구? 이분이라는데? 응? 야, 이분 우리 언니 친구분인데? 야, 이분 연습생이셨구나. 아, 지인이 줬어? 응. 근데 이분 여자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한 달 정도 썸 타다 사귀었다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응? 기다려봐, 언니한테 물어볼게. 언니, 혹시 이분 여친 있어? 아니, 없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오이지 연습생 있는데 얘 남친이라는데? 기다려, 물어봄. 걔 이름 뭐야? 너 여친 있어? 뭔 소리? 나 여친 있었어? 노소라라고 니랑 같은 회사 연생이라는데? 그러네, 우리 회사에 없는데? 걔 누구야? 와, 그럼 노소라 여태 우리한테 구려친 거야? 아, 소름돋아. 야, 얘 어딨어? 야, 모솔아, 너 뭐하냐? 아, 나 틱톡 찍고 있었어. 이거 월말평가 반영된 데서. 내가 준 틴트 받았지? 그거 비싼 거 알지? 월말평가는 무슨. 야, 너. 야, 씨. 내 남자친구 비밀이라니까. 너 언제까지 우리 속일래? 모솔아, 네 남친 없는 거 우리 다 알거든? 뭐? 이거 봐. 알고 보니 우리 언니 친구분이시더라고. 너 오이지 연습생도 다 구라라며? 와... 너네 명품 틴트 넓적 받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 건 너겠지. 이 틴트 돌려줄게. 안 뜯었으니까 가서 환불해. 없는 용돈 모아서 세 개나 사느라 고생했겠어. 이거 협찬인데 무슨 개소리야. 협찬은 무슨. 네 돈 네 선이겠지. 네 자리에 영수증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 너네 진짜 어이없다. 너네 나 연습생이라고 할 땐 좋아서 달라붙더니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솔직히 너네도 나 연습생이라고 하니까 더 잘해주고 호감 가졌잖아. 너네도 이렇게 가식 다 부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찌질해. 야, 여기서 제일 개찌질한 건 너거든? 연예인병 걸린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지금 기회 줄 테니까 가서 환불이나 해. 됐어. 필요 없거든? 그래? 그럼 우리 쓴다.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아, 잠시만. 왜 우리 쓰라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소라의 아이돌 연습생 놀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허언증에 걸린 친구들이 있나요? 부럽다. 너네도 맘대로 하고. 뭐였지? 화제는 나 나온 거 아니지? 죄송해요. 같이 찍을 차... 아, 죄송합니다.